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신축 임대주택인 부천 청년 예술인 주택에 에어컨 설비가 빠져 있어서 당장 다가올 내년 여름 폭염부터 우려된다는데요. 지난 7월 헬로티비 뉴스에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네, 이 냉방기기를 걱정하기도 전에 입주 절차에서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민원25 이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30대 작가 김모 씨는 지난달 부천 청년 예술인 주택 당첨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존의 다른 행복주택과 비교해 보증금이나 월 임대료는 비교적 높았지만 다른 조건이 마음에 들어 선택했습니다. 사실 기분은 좋았죠. 저 같은 경우에 제일 큰 평수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 평형은 서울에서 나오는 행복주택에서는 1인 가구가 지원을 할 수 없는 평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를 대비했을 때 여기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입주. 하지만 새 집에 입주한다는 기쁨도 잠시, 믿었던 대출길이 막힐까 걱정입니다. 예술인 재단을 통해 저금리로 전세 대출을 받고자 상담을 했지만 필수 서류를 구비하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술인을 위한 주택인데 서류 때문에 예술인들이 예술인 대출을 못 받는 상태다. 이 말 자체가 저도 약간 말하면서도 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H 측에서도 똑같이 사실 되게 강경하게 이게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예술인 재단 대출 금리는 1.95%로 은행권 대출보다 낮고 소득 조건 기준에서도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라 선뜻 포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대출 신청의 최종 마감일은 다음 달 20일. 현재 공사가 모두 마무리된 예술인 주택은 오는 12월 입주를 시작합니다. 등기 예정인 신축 단지인 탓에 부동산 등기부 등본 대신 사용검사 확인증을 제출해야 하는데 입주 시작 1, 2주 전, 빨라야 11월 중순에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일반 전세대출로 우회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관련 서류를 일찍 발급받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뭐 이를 뭐 늦장을 부린다거나 이 조건에 꼭 맞춰서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 날짜에 꼭 맞춰서 해야 된다 하면은 이 시기에 맞춰서는 현재로서는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부천시도 LH가 사업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술인 재단은 취재가 시작되자 LH 청년 예술인 주택이 대출 대상이 되는 건 맞다면서도 신청 시점에 등기부 등본이나 사용검사 확인 서류 등을 합당한 이유로 마련할 수 없다고 하면 그 자체로 심의 대상에 올려 실행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체 850세대 가운데 지난달 초 입주 예정자 360여 세대를 최종 발표한 부천 예술인 주택은 조만간 2차 모집에 나설 전망입니다. 다만 기존 행복주택과는 다소 성격이 다른 문화예술인 전용 주거시설인 만큼 현장에서는 시행착오와 더불어 각종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철도 노조 총파업 등으로 예상되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앞서 철도 노조는 오는 14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파업으로 운행 차질이 예상되는 노선은 경인선과 수인선인데요. 이에 인천시는 서울 지하철 7호선 증회와 시내 광역버스 등 대체 가능한 교통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주안과 동암, 부평 등 경인선 3개 역과 수인선 주요 환승역, 이용객이 많은 역을 선정해 철도 운행률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전세버스 2개 노선 20대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시내버스 예비 차량의 주요역 추가 운행 등은 총파업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할 예정이며 승용차 요일제도 14일부터 18일까지 한시적으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은 12일 서한문을 통해 내년 1월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 보호 담당관을 신설해 아동학대 신고부터 사안 종결까지 지원하고 학교에서 처리하기가 어려운 악성 민원을 교육청에서 담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교권 침해 행위의 실태를 조사하고 교육활동 사례 판단위원회를 구성해 무분별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이달 중으로 교육활동 보호 대응팀을 발족해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에 대응하겠다는 계획도 내비쳤습니다. 한편 인천시 교육청은 이달 중 학교에 교권 보호 대책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고액 체납자들에게 압류한 물품을 공개 매각했습니다. 명품 가방과 시계는 물론 다이아몬드 반지와 미술품까지 고가의 물품들이 줄줄이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네, 특히 이번 공매는 제주 등 다른 시도의 참여 요청에 따라 최초로 전국 합동 공매가 실시됐습니다. 경매 현장에 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시회장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물건을 고르기 위한 줄이 여기저기 길게 늘어섰습니다. 고액 체납자들에게 압류한 물품이 새 주인을 찾는 공매 현장입니다. 감정가 5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와 금목걸이 등 귀중품은 물론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명품 가방과 시계가 즐비합니다. 고가의 자전거와 골프채, 유명 화가의 미술품과 골동품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처음 참여했지만 참여해보니까 좋은 물건들 가격도 합당하게 괜찮은 거 많은 것 같아서 앞으로도 여기 한 번 더 한다고 하면 올 생각이 있어요. 오늘은 가방하고 시계 구매할 생각이 있고요. 공매에 나온 물품은 모두 772점. 경기도가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의 가택 수생을 통해 압류한 물품입니다. 입찰 방식은 가장 높은 가격을 적어내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방식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금 쪽을 지금 보러 왔는데 금 보니까 지금 가격대가 어느 정도 만만치 않은 거라서 막 워낙 금 제품이 많이 나와서 운이 좋으면 좀 싸게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015년부터 체납자 압류 동산을 공개 매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대내에서 체납자 압류품을 공매하는 곳은 전국에서 경기도가 유일합니다. 이 같은 경기도의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 올해는 처음으로 경북과 전북, 제주 등 3개 시도에서 공매 현장에 참여했습니다. 세 곳에서 내놓은 공매 물품은 55점. 압류품 처리에 고민이 많았던 지자체들이 경기도의 도움으로 고민을 해결하게 됐습니다. 감정 평가 비용이 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지자체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자산관리공사에서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좀 생각을 이제 그쪽으로 이제 공매는 안 하고 때마침 이제 경기도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공매를 한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경기도는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체납자 압류품에 대한 공매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번에 공매를 통해서 체납자를 한 4억 내외 정도를 징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체납세금을 저희들이 끝까지 징수해서 체납세금이 없는 경기도를 구현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낙찰자는 당일 수납과 동시에 물품을 현장에서 인계받아야 하며 공매 물품이 가짜로 판명될 경우 납부한 금액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평 풍물대축제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부평대로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올해는 부평에 있다, 풍물에 있다를 주제로 전통과 창작, 지역과 세대, 도시와 사람을 연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축제 첫날에는 신트리공원에서 행사 시작을 알리는 기원제가 열리며 둘째 날부터 부평대로에서 본격적인 거리 축제가 펼쳐지는데요. 부평대로를 중심으로 4개의 무대와 4개의 거리가 조성돼 풍물과 음악, 댄스 공연을 비롯해 각종 예술 체험 행사가 진행됩니다. 한편 원활한 축제 진행을 위해 오는 23일 오전 0시 30분부터 25일 오전 5시까지 부평대로 일부 구간의 차량 운행이 전면 통제됩니다. 통제 구간은 인천 지하철 1호선 부평역 앞에서 부평시장역까지 부평대로 일대 왕복 8차로와 주변의 골목 등입니다. 요즘 들어서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점점 심해지고 있죠. 환절기의 질환과 또 주의해야 할 점들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요즘에 일교차가 큰데요. 환절기에 접어들었다고 봐도 될까요? 네, 환절기는 말 그대로 계절이 바뀌는 시기인데요. 기후 환경의 변화, 예를 들면 최고 최저 기온이라든지 또 일교차, 또 일조 시간이나 바람이나 강수, 또 건조함 등의 변화가 생기고 또 주변의 곤충이나 식물 등 자연환경도 변화가 생기고 또 추석과 같은 명절이나 절기에 따른 사회문화적인 활동도 변화가 생길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환경 변화는 우리의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마련입니다. 환절기 건강 위험 요인을 잘 유념하시고 준비하신다면 건강을 더욱 증진하실 수 있는 시기가 될수 있겠습니다. 네, 환절기에 좀 쉽게 걸릴 수 있는 질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가을철 야외 활동 증가 시에 풀숲에 노출되면 감염성 질환, 예를 들면 쯔쯔가무시병이나 또 SFTS라고 불리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겠고요. 또그 밖에도 신중후 출혈열이나 렙토스피라증과 같은 가을철 열성 질환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겠습니다. 또 벌소임이나 뱀 물림, 또 낙상이나 손상 등의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 있겠고요. 또 건조하고 추워진 날씨는 호흡기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인플루엔자나 또 폐렴 등의 호흡기 감염병 유행이 증가할 수가 있겠고, 또 일교차가 커짐에 따라서 심혈관 질환에 부담이 될수 있고, 또 면역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높아지겠습니다. 또 피부 알레르기나 건조증이 있으신 분들도 피부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럼 일상에서 환절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독감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해주시고, 폐렴구균 예방접종도 미리 맞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알레르기 천식이나 비염, 피부염 등이 있으신 분들은 적절한 약물치료와 증상조절을 위해서 주치의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고, 피부보습제를 바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야외에서 진드기 물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풀숲에 가지 마시고, 논밭이나 과수원 등 야외 작업을 하실 때에는 피부 맨살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긴 옷을 입어서 보호하시고, 또 풀숲에서 용변을 보시거나 또 풀숲에 눕거나 또 옷을 벗어두지 마시고, 또 외출 후에는 옷을 갈아입고 세탁해 주시고 샤워를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아침 저녁 일교차가 크므로 여벌에 긴 옷을 준비하셔서 체온 보존을 해 주시고요. 또 당뇨병이나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긴 연휴 기간 약이 모자르지 않도록 챙겨주시고, 또 여행을 가실 때 약을 꼭 가져가셔서 잘 복용하시는 것이 좋겠고, 또 무리한 활동이나 스트레스, 과식 등도 주의하시면서 꾸준한 만성질환 관리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호 교수였습니다. 지금 지역구가 김법본동, 장기동이 이제 저희 지역구입니다. 근데 김법본동은 지금 북변 그 3, 4, 5 지역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라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그 개발 사업들이 빨리 진행이 좀 돼서 빨리 잘 맞춰야 되겠다. 장기동은 이제 교통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지역 또 아파트 단지별로 버스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조정이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게 그것 또한 이제 안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관련해서 이제 혼잡률이라든가 이런 거 떨어뜨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70번 이제 버스도 투입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정착이 잘 돼야 되지 않나. 그 2000번 버스 투입이 좀그 시민들하고 좀 다른 타 지역, 그러니까 그 옆에 상가라든가 이제 노선 경유에 대해서 조금 갈등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문제점들을 잘좀 해결하고 지금 이제 안정화가 그나마 좀 돼서 좀 다행인데,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 많이 좀 기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야 이제 7대7인 부도 상황이라 자꾸 마찰을 빚고 싸우는 모습으로 자꾸 언론에 이제 비춰지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이제 저의 어떤 성과물을 내기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어떤 그 역할인 것이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시민들한테 더 다가가는 시민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